오늘의 리뷰는 로돈 모빌진 버전 애니메! 빠밤! 예전에 제가 스트라이크에 이어서 이번에는 모빌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빌진 2022년 10월 22일에 출시를 했고요. 금액이 6,800엔입니다. 정가가. 그래도 뭐 기본적인 구성 같은 거 생각하면은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모빌진이 사용하는 기본 그런 것들과 이펙트도 두 가지 종류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버전 애니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대가 되는 건 액션이라든가 프로포션, 스트라이크 건담과 같이 나란히 놨을 때 어느 정도 좀 이제 어울리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지체할 것 없이 바로 열어보도록 합시다. 빠밤. 옆에 이번에도 명대사가 써있는데 자프트를 위하여 라고 써있네요. 항상 이제 그 건담 시드의 지온병들의 그 입에 달고 사는 대사 중 하나죠. 자프트를 위하여 자프트도 다메니 이러면서 항상 뭐 전투 나가기 전이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여전히 이제 구성 자체는 블리스터 한층짜리랑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앞뒤로 다 있네요. 매뉴얼에 이제 기본적인 가동이라든가 이제 주요 가동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고, 뒤에는 이제 무장이라든가 옵션, 모노아이 돌릴 수 있네요. 모노아이 돌릴 수 있고 중참도 이펙트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장 이펙트 다른 것들도 들어가네요.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 포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땡큐죠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 자체는 백팩이 좀 모빌진이 큰 편이라서 그런가 이제 자리를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형태고요. 중참도의 컬러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꺼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시 손이 총 다섯 종류, 총 10개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주먹손이 장착이 되어 있고, 라이플손, 편손이 무려 두 종류, 거기에 중참도용 손까지, 무장손 두 종류, 편손 두 종류, 거기에 주먹손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버전 애니메라서 그런가 손가락의 두께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이제 볼륨감이 꽤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만 보면 약간 지온개, 역시 지온개가 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의 손인데, 사이즈나 두께 생각하면 사자비스럽기도 하고 되게 손이 크네요. 단순히 이제 스트라이크 건담 손이랑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거의 두 배 가까이 사이즈가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거든요. 지금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중돌격 기총, 모빌진의 메인 무장 중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허리에 장착할 수 있는 조인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론 비교적 심플했었던 무장인 것 같은데 디테일이 좀 추가된 건가요? 손잡이 쪽도 그렇고 디테일이 은근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뭐 이제 허리 말고도 이제 옆구리 쪽에다가 스커트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조인트도 있고요. 여기에 기본 사양으로 이렇게 발사 이펙트까지 있기 때문에 한창 이제 전투 중인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접 무장인 중참도입니다. 어지간한 모빌진이면은 다들 이제 허리춤에 하나씩 장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참도. 마음에 드는 점이라면 역시 도색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끝부분이나 중간 부분에 빨간 색깔이 제대로 칠해져 있고, 그리고 검은색깔 부분에다가 날 부분은 은색으로다가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허리에 장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수납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쪽은 이렇게 빨간색인데 반대쪽은 칠이 안 되어 있어요. 조인트를 꼈다 뺐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파손보다는 이제 도색이 까지겠죠. 그래서 조인트 모양은 똑같거든요. 이렇게 보면 똑같은데 이제 한쪽만 도색이 없는 상태죠. 이쪽을 통해서 수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참도용 이펙트가 들어가죠. 딱 이렇게 칼날에 적당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스트라이크 건담이랑 치고받고 할 때라든가 뭐 그럴 때 써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리 미사일 포드, 사면장 미사일 포드입니다. 디자인 느낌 자체나 볼륨감 자체는 그럭저럭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안쪽에 디테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은 좀 심플한 그런 느낌. 뒤쪽도 역시나 심플하네요. 근데 이렇게 뭐 심플한 느낌이지만 나름 또 디테일이 있는 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이렇게 바깥쪽 커버를 벗긴 다음에 미사일 부분만 이렇게 떼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재조립을 해주면은 미사일을 다 사용한 느낌을 내줄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이제 본체 남았네요. 백팩은 그냥 등에다가 끼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본체 보도록 합시다.
자,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모빌진 역시 그 버전 애니메답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버전 애니메 그 설정화스러움 플러스 묘하게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 이게 진짜 매번 애니메 시리즈 만질 때마다 느끼지만은 그 오묘한 그거를 되게 잘 잡은 것 같아요. 프로포션이 그냥 언뜻 보면 되게 구수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버전 애니메? 이게 한번 만져보고 나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또 이게 설정화 구도가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살짝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프로포션이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위에서 보더라도 밑에서 보더라도 딱히 이상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게 제일 괜찮게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혼자 백팩이 기본 사양이라서 그런가 스트라이크 기본 사양과 뒀을 때 볼륨감 차이가 꽤 납니다. 거기다가 어깨 넓이 차이도 은근 있거든요? 아닌데? 큰 차이는 약간 있네. 약간 진 쪽이 약간 더 등발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나 흉부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앞뒤로도 훨씬 두꺼워서 그런가 이 볼륨감 차이가 확실히 좀 있기는 하네요. 키는 딱 이제 이런 뿔 같은 거 제외하고 머리까지만 치면은 스트라이크가 약간 더 큰 것 같은 느낌이긴 하죠. 아 근데 확실히 다리도 더 두껍고 하다 보니까 진이 확실히 매력 덩어리긴 하네. 이게 진 처음 볼 때는 아이 뭐야 포지션 자쿠야? 아이 뭐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이러면서 봤었는데 볼수록 볼매기는 하네요. 작중에서 활약이 별로라 그렇지 정작 이제 프라모델 만들고 하다 보면은 모빌진 되게 매력 덩어리예요. 자 그러면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흰색은 기본적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투구 쪽에. 그리고 모노아이 부분도 이제 메탈릭 핑크 계통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뿔 부분 보면은 노란색 부분이 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거 흰색 부분도 도색이거든요. 뒤에랑 이런 데 보면은 조금 그 흔적을 좀 볼 수가 있죠. 아마 흰색 비중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흰색은 전부 다 도색을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잡아 뽑아본 투구가 벗겨지고 벗겨진 투구에서 모노아이를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살짝 이렇게 옆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요게 요런 느낌으로다가 자쿠도 그렇고 요런 느낌이 진짜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그리고 흉부! 아 진짜 몸통 쪽에 볼륨감이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 떡벌어진 갑바 이런 느낌이잖아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 나 가동할 거야 라는 느낌의 빈 공간들이 몇 군데가 보이네요. 옆구리랑 흉부 아래랑 이런 데 좀 보이죠. 어깨 같은 경우도 여기 빨간색 포인트는 부분 도색이 되어 있고 여기 눌러보면 여기가 움직이는데 여기도 가동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깨 쪽부터 해서 팔까지 쭉 내려가 보면은 은근히 여기도 볼륨감이 좀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담 때보다도 확실히 팔이 좀 더 두꺼워서 좀 더 두껍고 볼륨감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듬직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어깨 바깥쪽에는 빨간색으로 또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커트 부분 역시나 흰색은 도색입니다. 검은색도 도색이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조형이나 이런 볼륨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뒤쪽에 이제 수납용 조인트,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쪽에도 수납용 조인트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역시나 좀 볼륨감이 있는 데다가 발이 면적이 넓어요. 발 면적이 되게 넓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진스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담이랑 비교했을 때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두께감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종아리 쪽으로 가보면은 여기도 이제 스러스터가 있는데 안 내부가 도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이라든가 검은색으로. 그리고 잘 보면은 이거 지금 이펙트 조인트죠? 발바닥에도 보면 이펙트 조인트가 있는데 이걸 나중에 활용해서 좀 이제 이펙트 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모빌진에는 기본적으로 스러스터 이펙트는 따로 들어있지 않다는 게 좀 아쉽죠. 뭐 따로 옵션이 있을 테니까 아니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백팩! 이번에 백팩이 정말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비율도 상당히 좋아요. 큼지막한 느낌이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적극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메인 스러스트 부분에 이제 빨간색이나 검은색 도색이기도 하고 바깥쪽에 노란색 포인트라든가 검은색 포인트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도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진짜는 이제 관절이에요. 그 기존에 HG라든가 이런 거는 이게 다였어요. 움직여봤자 요 정도. 요 정도 움직여서 이렇게 깔짝깔짝 움직이는 게 전부였거든요. 뒤쪽으로도 거의 잘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버전 아니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뽑아줄 수 있습니다. 안쪽에 크랭크축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앞뒤로 이렇게 꺾여주는 관절에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크게 유연하게 들어가 있는 데다가 당연하지만 바깥쪽 커버도 이렇게 가동을 시켜줄 수 있어요. 아래쪽 커버도 조금 조금씩 가동을 시켜줄 수 있고요. 덕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날개처럼 이렇게 쭉 뒤로 뻗을 때 이런 액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날개 쪽 날개라고 하기도 좀 그런가 아무튼 백팩 쪽 가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이게 좀 답답함이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 안쪽에도 기본적으로 내부 프레임처럼 안쪽을 채워줬어요.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준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스러스터 쪽도 이 커버를 떼어내면은 안쪽에 이펙트를 끼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뉴얼 상에서는 스트라이크 건담에 이펙트를 껴주면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스트라이크 건담에 있었던 이펙트인데요. 이거 끼면은 정작 이상해요. 정작 껴보면 매우 이상해요. 별로예요. 은근히. 이런 식으로 좀 모아주면은 그나마 봐줄 만한데 결국 이 플랩이 없거든요. 플랩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건 이거대로 좀 어색해가지고 좀 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버전 아니메니까 당연히 좋겠죠. 일단은 목 부분 볼관절은 축이 하나더라고요. 볼관절 하나고 위에 하나고 아래쪽은 축관절로 앞뒤로 약간 까딱까딱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개 돌리는 데는 이제 턱이 딱히 막 대단히 걸리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스치는 감은 있지만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굉장히 참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 하나가 이 몸통 쪽에 이 외장 있죠?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앞으로 뽑혀 나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많이 뽑혀 나와요. 근데 이게 이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약간 불안불안한 게 좌우에 강도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그나마 지금 오른팔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오른팔은 좀 움직여 보면은 좀 딸려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게 외장이 딸려 움직이긴 해도 심하진 않잖아요. 근데 왼쪽 어깨가 심각해요. 엄청 심각해. 여기는 아예 이 연결부가 어깨 관절보다는 이 몸통 쪽에 있는 관절이 슬라이드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좀 오히려 너무 헐겁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뭐 그래도 일단 움직이는데 가동 포인트는 굉장히 넓게 움직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어깨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안쪽 관절이 뽑혀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팔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꽤나 움직여주기는 합니다. 어깨 장갑을 좀 들어줘야 더 많이 움직이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완전히 굽혀집니다. 완전히 딱 달라붙네요 그냥. 그리고 허리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회전부가 이제 앞쪽 스커트에 걸려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움직이는 편이긴 하지만 엄청 많이는 아닌 그런 느낌이고 옆구리 쪽 좌우로 조금씩 스윙을 해줄 수 있기도 하고 허리 쪽을 보면은 이제 등 쪽이 이렇게 가동을 해서 크게 이렇게 숙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흉부가 또 별도 가동을 합니다. 움직여보면은 이렇게 흉부가 별도 또 가동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몸통의 각도를 잡을 때 좀 이제 편하게 잡아줄 수 있겠더라고요. 허리 숙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 숙이는 요 관절을 이용을 해서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볼 텐데 스커트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주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커트 내부 공간 확보가 엄청나죠. 기본적으로 볼관절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래도 강도도 괜찮고요. 거기다가 이 축이동 기믹이 있어서 축을 쭉 이동을 시켜주면은 스쿼트 완전히 들어준 다음에 다리를 완전히 들어줄 수 있어요. 스쿼트만큼 들어줄 수 있는 수준으로 움직여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무릎까지 이중 관절을 이용을 해서 또 완벽하게 굽혀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 고관절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발목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요 앞쪽 커버 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이렇게 파고드는 느낌이더라고요. 바깥쪽으로 펴지는 거라든가 이제 수직이 아니라 약간 발등 쪽으로 이렇게 오므라드는 느낌이라서 그런가 공간이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이 발등 커버가 들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뒤쪽 스러스터도 가동을 해주긴 하는데 묘하게 이게 이것 때문에 스타일이 조금 안 산다고 덜 산다? 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요 가드를 좀 올려주면은 발목을 꺾어주거나 하는데 접지력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바닥도 가동을 시켜줄 수 있어요. 약간씩 펴주는 게 가능하기도 하고 뒤로 쭉 뻗거나 쭉 앞으로 굽혀주거나. 근데 여전히 이제 발등에 계속 얘가 걸린다라는 거죠. 묘하게 이게. 그리고 무릎 꿇기도 가능한데 굉장히 정직한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고관절의 축을 이동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만들어지긴 합니다. 무장들을 장착하다가 한 건데요. 이거는 확실히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지금 중참도가 장착이 되는 스커트 쪽, 사이드 스커트 쪽 조인트가 회전을 하긴 하거든요. 회전을 하긴 하는데 더 이상 뒤로 후진을 안 해요. 이게 빼보니까 잘 보면 내부에 공간이 있어서 회전을 하긴 하는데 딱 지금 이 뚫려있는 공간만큼만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더 뒤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뭔가 좀 아쉬운데요, 요거는? 뭐 중참도를 좀 더 뒤로 이렇게 다른 각도로 좀 더 뒤쪽으로 옮겨서 하고 싶어도 스커트 가동이 막 그렇게 뒤쪽으로 자유롭지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 미묘합니다, 지금 이거는 좀. 이게 더 뒤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허리를 움직이거나 할 때 가슴이 닿아요. 대놓고 닿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아, 오히려 지금 다리 쪽 조인트는 제약 없이 돌아가네요. 스쿼트 쪽은 왜 그랬을까 싶긴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부속된 무장들을 풀 장비, 완전 무장을 시켜줘 봤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도 볼륨감이 좀 더 이제 있어졌죠. 덕분에 좀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기도 하면서도 뭔가 그 육중하다는 느낌, 이게 양산기가 맞는가 막 이런 느낌을 조금씩 받기도 합니다. 멋있네요. 먼저 간단한 이제 라이프 액션 취해봤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2화를 제가 스트라이크 때 참고를 했잖아요. 이번에 진도 2화를 좀 참고를 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건담에게 달려들기 위해서 이렇게 중참도를 꺼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잡기 위해서 중참도를 들고서 스트라이크 건담에게 열심히 뛰어가는 걸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나오는 그 명장면, 이렇게 양팔로 페이지 시프트를 처음 딱 발동시켜서 중참도를 막는 그 모습에 스트라이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스트라이크 리뷰인지 모빌진 리뷰인지 아무튼 그 장면. 여기다가 이제 중참도 이펙트까지 껴주면 조금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껴주면 더 좋겠죠, 포즈 잡을 때. 그래도 이 미겔이 딱 간파를 해내죠. 장갑이 아무리 좋아도 움직임이 그래서는 하면서 이렇게 빡 하고 때려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뒤로 밀쳐내버리는 장면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라가 기지를 발휘해서 뒤에 친구들이 위험에 처하자 친구들이 다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제 마리우스가 이제 조종하던 조종가들 욕을 해서 진을 밀쳐버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명장면, 한 손으로 그냥 주먹으로다가 진을 날려버리는 그 장면. 아, 스트라이크 때 이렇게 주먹 지르는 포즈는 했지만 날아가는 진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드디어 이 장면을 제대로 채워줄 수가 있겠네요. 그 뒤로 열심히 스트라이크를 쫓아보지만 결국은 아머 슈나이더에 의해서 오른쪽 어깨 파손, 목을 가격당하는 그 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격추돼서 자폭을 시키죠. 근데 저렇게 당하는 모습 말고도 이렇게 멋진 모습들, 이렇게 인트로에서 보여주던 우주에서 적을 향해 날아가고 있던 진이라던가, 이것처럼 지구에 강하던 진, 물론 이 뒤에 무릎이 날아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포즈들이나 장면들을 그대로 재현해 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보톤 버전 애니메 시리즈의 모빌진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모빌진 같은 경우는 이미 MG로도 프라모델은 발매를 했는데 로보톤 애니메 같은 경우는 역시 버전 애니메다. 애니메이션스러운 느낌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잘 살아있다. 그 점이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MG보다도 오히려 이 버전 애니메들로 취한 포즈들, 특히나 아까 이 아머 슈나이더 액션, 그랬을 때 이 둘의 시너지가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또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쁘실.